아파지면 제가 치료는 하는데 너를 최대한 조금 만날 수 있게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. 요즘 공원 가면 이렇게 핸들 확확 돌리는 거 있죠? 이런 게 위험해요. 이 근육들이 지방을 다 태워먹는. 일반인들의 관리법 중에 첫 번째는 위험한 행동을 안 하는 건데요. 야구, 골프, 테니스 이런 본인들한테 너무 재미있는 운동을 저는 오히려 하라고 하고요. 대신 아파지면 제가 치료는 하는데 너를 최대한 조금 만날 수 있게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. 네,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. 단 대체제가 있을 때는 저는 못하게 해요.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를 망치는 운동이거든요. 근데 벤치프레스를 다른 운동으로 바꾸면 충분히 근육을 다 키울 수 있단 말이죠. 헬스라는 분들의 행복은 벤치프레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데에서 오는 거거든요. 근육은 얼마든지 만들라 이거죠. 하지만 위험한 운동은 조금 삼가해 주십사. 예,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제 운동법이라고 한다면 벤치프레스는 이제 대흉근을 키우는 운동인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 운동이 버터플라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 누르는 손잡이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패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거를 손으로 누르게 되면 어깨 손상을 줘요. 딱 이 중간으로 누르게 되면 대흉근만 키우고 어깨 손상은 좀 막을 수 있거든요. 또 너무 위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또 회전근개 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쪽에서 좀 이렇게 당겨주면 대흉근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있고요. 또 턱걸이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턱걸이도 좀 어깨에 안 좋은 운동인데 턱걸이를 말기보다는 점프를 해서 처음부터 눈높이에서부터 잡는 겁니다. 매달리는 게 안 좋거든요. 눈높이에서 잡아서 여기서부터 턱까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. 그러니까 운동 다 됩니다. 여기서부터 목까지 올리고 여기서 손 놓고 떨어지시면 돼요. 그렇게 운동을 조금 변형하면 되거든요. 팔굽혀펴기 누구나 되게 많이 하잖아요. 팔굽혀펴기 뭐 좋은 운동입니다. 좁지 않게 어깨 정도보다 약간 넓다고 생각하세요. 하지만 맨 끝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중간까지만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사실 어깨 부상을 조금 막을 수 있거든요. 수십 가지 운동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운동도 잘 조금씩 바꾸면 운동 효과는 다 얻으면서 어깨 부상은 또 줄일 수 있거든요. 저는 진짜 스트레칭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깨를 꺾는 스트레칭이 아니에요. 어깨를 꺾는 스트레칭은 요가 같은 거 막 억지로 꺾잖아요. 그게 아니라 길이 스트레칭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. 팔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. 이런 것도 길이 스트레칭입니다. 길이를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이미 근육이 근력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. 그러고 굉장히 천천히 하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. 빠른 스트레칭이 아니라 요즘 공원 가면 이렇게 핸들 확확 돌리는 거 있죠. 이거는 빠른 스트레칭이에요. 확 움직여서 스트레칭이 됩니다.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. 정적인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. 근데 그러면 핸들 안 돌고 혼자 하는 게 낫겠죠.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런 스트레칭보다 더 이전에 몸에 예열을 좀 해주셔야 돼요. 잘못하는 게 스트레칭을 다 먼저 해요. 예열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엔드 본 운동. 네, 이렇게 가야 돼요. 여름에는 예열할 필요가 없어요. 몸이 뜨거우니까.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뛰기를 해서 약간 땀이 송글송글 나면 이미 예열이 된 거거든요. 그때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라는 말인데 힘줄, 근육, 인대는 다 콜라겐이라는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콜라겐은 원래 이렇게 잘 늘어나게 돼 있어요. 고무줄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 잘 늘어나는 고무줄이 있어요. 쭉쭉 당겨도 안 끊어집니다.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근육은 다시 탁 돌아오죠. 다시 쭉 늘어났다가 힘 빼면 다시 탁 돌아오는 아주 좋은 고무줄. 근데 잘 안 늘어나는 고무줄이 있다고 해볼게요. 그거를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? 끊어지겠죠.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의 콜라겐은 잘 안 늘어나는 고무줄. 근데 그걸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찢어지고 끊어져요. 예열을 하잖아요. 온도가 올라가면 이 콜라겐이 잘 늘어나는 고무줄로 바뀝니다. 그래서 예열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세요. 라는 게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. 다들 뭐 제가 굉장한 뭔가 남도 모르는 산삼 같은 걸 몰래 먹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. 근데 아쉽게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세상에. 근데 뭐 물론 영양제 같은 거야 먹지만 이게 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. 내가 이걸 운동으로 인식을 하고 나의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진짜 그게 운동이 되고요. 아무 생각 없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몸에 큰 도움을 안 주고 부상으로만 연결되는 운동이 많아요. 그래서 럭비 같은 경우는 워낙 위험한 운동이어서 20번에 30번 정도를 안에 들어가야 돼요. 그럴 때만 열심히 뛰어들어가면 웬만한 사람들 헬스에서 뛰는 것보다 더 많이 제가 뛰거든요. 이렇게 운동을 또 하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홈트를 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. 이것도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들을 주로 하거든요. 제가 하는 운동은 런지, 그다음에 스쿼트, 플랭크 이걸 이제 3분씩 계속 돌리는데요. 주로 큰 근육들을 쓰고 있어요. 허리, 허벅지, 등
이쪽이 제일 큰 근육인데 이 근육들이 지방을 다 태워먹는 근육이거든요. 어깨 근육 아무리 막 해봤자 지방 잘 못 태워먹어요. 그런 근육들을 활성화를 해서 계속 지방을 태워야 성인병들을 좀 막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근육들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병들이 생겨요. 그건 근감소증이라는 이제 전혀 다른 영역의 병인데, 그래서 근육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지방을 계속 태우면서 그러면 이제 또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좀 이제 건강한 생각과 몸을 계속 가질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부담 없이 노력하는 게 저는 바른 것 같아요. 그 BTS 얘기는 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. 최애 선수 두 명이라고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있어요. 또 한 명은 이제 박병호 선수예요. 이 선수는 빼야 되고 이 선수는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